이번 시간은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변수와 상수는 뭐 수학 시간에 이미 본 기억이 나실 거예요, 보면은. 자, 변수라는 것은 변하는 값이고요. 상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값인데요. 자, 학교 다닐 때 이런 기호들, 이런 이 수식 본 적이 있으시죠? x는 10, y는 20. 이렇게 되면 이 x 안에 이 10이라는 값이 들어가잖아요? 그럼 이 x라고 하는 것은 이 우항에 있는 값에 따라서 값이 변하죠? 그렇기 때문에 x를 변수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 우항에 있는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10은 20, 20은 30.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10은 10이고 20은 20이죠, 20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값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저희 생활 코딩에서 준비한 예제를 보면,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. 프로그래밍적으로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예제입니다. 자 여기 x는 10이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제가 이 alert라고 이 하는 것, alert은 이 브라우저의 경고창을 띄워 주는데 이 괄호 안에 괄호 안에 어떤 값을 넣게 되면 그 값이 경고창에 찍혀서 출력되게 되는 어, 기능입니다. 자 그래서 alert x라고 하게 되면 10이 경고창에 뜨는 거고요. a l e x하고 그 전에 x의 값을 20으로 하니까 a l e 하고 a alert l e 창에 경고창에 20이 뜨는 거죠. 한번 실행해보죠. 자, 첫 번째는, 처음에는 10이 뜨죠. 바로 이 부분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이, 어, 실행이 되면서 x가 20이 되고, 그럼 a l e r 이 20을 이렇게 추가, 출력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를 사용합니다.